이건 말이죠. 네, 그렇죠. 제가 봤을 때 좀 전문가들하고 예.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 이런 거에 전문가도 있어요? 아,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전문가. 아, 이색 실험 말고 그렇죠. 실험을 정상적으로 실험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죄송한데 이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? 아니. 여기다 특허가 끝내자고요. 검증 차원에서.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전문가 두 분이 오셨는데요. 김현민 선생님 그리고 정혜린 선생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아, 선생님들이세요? 네. 혹시 저 허재원 씨라는 분을 예전에 좀 알고 계셨었나요? 저 몰랐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저희 7살 된 딸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허팝 이러는 거예요. 오, 아, 그래요. 네, 그래서 허팝 어떻게 알아? 유치원 애들 다 알아 이러면서 이제 되게 유명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. 그 동영상 중에 과학 교과서나 이렇게 좀 실제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까? 그 거대한 코끼리 치약 실험 이런 것들은 네.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했었어요.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실험 그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. 그런데 이제 허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하게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를 그분은 대신해준다. 그래서 나는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그렇죠. 되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아니 잠깐만 갑자기 대우받네. 그러게요.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대우를 받아. 선생님들 네. 이런 분이 필요한 사람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요. 김수영 씨 얼굴 보고도 저 인정하시는 거예요? 사실은 이게 뭐 실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네. 저는 이제 도전이다? 아, 도전이다. 그래서 인간의 지경을 넓혀가는 네네. 하나의 도전이자 과정이다? 예.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. 아, 참 선생이다. 참 선생님이야. 대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건데요. 네네.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도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말하고 생각하고 다르다. 아, 선생님, 이런 과정을 하시겠습니까? 아, 말을 제대로 하세요. 아침에 하세요.